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그 육해 공군은 바람에 비하면 수족과 같고 눈과 같고 귀와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부국 강대국이 되는 것과 일반 인재기 전하는 것이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조에 대해서 한마디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서 이렇게 나왔으나 아는 것이 없으나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상관에 수도하고 있었으니까 경담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 비큰된 허공에 채색구린이 있어서 채색 5세까지 채색구린이 있는데 거기에 신선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선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화관을 아주 금관을 써서 버쩍버쩍하는 광채가 나고 그 낙처 말 떨어진 그곳을 잘 살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우리가 불이라카는 부채불자 불이라카는 이 불자는 인도 말로서 지난 말을 번역해서 부채불자 한문으로 부채불자라고 하는데 불은 번역하면 깨달을 것 같다. 깨달을 것 같다. 무엇을 깨닫노? 내 신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신성을 깨달으면 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이라 하는 것은 불은 뜨거운 것이 불의 정이요 물은 듣는 것이 물의 정이요 사람의 정의는 깨달아 아는 것이 사람의 정의야. 그러니 깨달아 아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불이다 이랬습니다. 힘의 무불이요 마음 밖에는 부채가 없고 불의 무심이라 그 부채 밖에는 마음이 없고 그러므로 신청쟁이 지불이요 마음 청정한 것이 부채라. 그럼 우리가 법당에 가령 부처님을 무엇이 등산금을 모시는 것은 다만 진양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시방을 쉬고 저 종로에 위터를 모신 것과 같이 그 나무 또가리가 선조가 아니고 위터가 선조가 아니지만은 다만 진양의 대상으로 붙여놓고 또한 그 절하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다만 그는 진앙의 대생이고 판단 부채는 사람 마중 이 마음짜리 이 사람의 그 불이야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진리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래가 이렇게 해서 왕궁에 나서 왕위를 받으라고 해도 헌신적이 버섯불듯이 버섯불고 설판에 가서는 다만 내가 나를 몰라 자기 발견한지라 이 말이야. 자기 부채를 발견한 이 마음짜리가 이 불이니까 내 가슴짜리를 발견해 놓으니까 우주의 진리를 알았단 말이야. 팔만 장경이 모두 그 우주의 진리를 말한지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락. 도락하는 것은 질주인데, 질주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란 말이야. 질주를 찾고 도를 찾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찾는 거라. 그러니 이제 4대 1획이 있는데, 인생이 4대 1획이 있는데, 첫째는 지가 지를 몰라. 와,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부모한테 탄 이 몸을 내기라고 얘기 중지하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든지, 또 생리적으로 해석하든지 해보면, 이 몸은 부모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라. 그러면, 뭐지? 토소 염려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렇지. 혹은 마음이다, 혹은 덤이다, 혹은 정신이다, 혹은 예의다. 열댓 소리로 했지만은 이것이 그리게 해서 마음이다, 덤이다 하지. 일체 명과 생이 떨어졌어.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부모 태중에 이 몸이 날 때 무슨 중각이 어디 있으며 바깥이 어디 있으며 이각이 어디 아무 전문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다만 이거를 불러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정은 무엇이다? 이름은 무엇이다고 이렇게 정한지라 이 말이야. 이것이 이 몸의 대명사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이 몸을 끄고 댕기는 이 소소히 염려한 이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도 이것이 대명사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대대가 끊어졌어. 뭐하고 이 마음자리를 허공에다 비유하고 물에다 비유하고 이거에다 비유했지만은 그것이 다 안 맞고 부득이 해서 하는 말이지 대대가 끊어졌다. 이게 상대가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운전하는 이 마음자리를 모르고 거기 이기 내기라고 해가지고 먹고 입고 주하는 이식도 삼근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먹고 간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느냐? 공동모지로 가든지 과장장을 가든지 막 간다 이 말이야. 아니, 서가열의 부처님이 그 왕위를 내리고 설판에 간 것은 다만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내 가슴자리. 그러니 이것이 불이라 부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예의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게 낸데, 냈긴 내는 이게 어디서 있다가 부모 태중에 왔는지 온 것도 모른다. 그니 4대 1회기를 첫째 지가 지를 모르는 거, 이때는 온 것도 모른다. 어디서 있다가 부모 태중에 들어갔는지 온 것도 모른다. 뒤에 살아가 있다가 요 들어가는 분이 끊어지면 그때는 공정이야. 그러면 그 소소 염려해서 하던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가는 것도 모른다. 또 이태에는 죽는 날도 모른다. 더 날라대는 새도 죽을라고 하면 저 동해 바다에 여러 한 마리가 하만 푹 빠져가지고 새조가 되는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사람으로서 그 이가지에 해결이 못 돼가지고 이제 권리가 있는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4대 1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 4대 1획은 이가지를 확실히 알아. 요 소소 염려한 이것을 수련해가지고 확실히 알면 이 밑에 이가지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군인의 여 절에도 우리 성도사에도 젊은 사람이 군인에 많이 갔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전에는 행병이 느리하고 대답하는 듯이 말이 죽을 말로 하더니 군부에 갔다가 오더니만은 뭐 대답하는 듯이 아주 쾌활하단 말이야. 쾌활하고 하는 동작이 빠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람은 일반 국민이 군부에 육해공군에 한번 뱅기받아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새가 불에 들어가야 낫이 되든지 칼이 되든지 호미가 되든지 무엇 하나 떼나봐. 그러니
이 마음짜리 이걸 탈련하고 탈련해가지고 이 정신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국가에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아도 일반 백성의 정신이 죽으시면 그거 무기를 대상력이 있고 뭐 하늘에 꽉 탈 수 있더라 해도 도용된 무기이 된다. 정신을 하려는 곳이다. 이 육체 공문에 들어가면 그 보통 사람의 정신을 다시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된 뭐와 같느냐 하면 저 못해 물이 철련 말련 들고 가지고 있는 그런 드러분 못이라도 수천구락하는 구실로 담그면 그만 막 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위대한 인물이 돼서 국제적 인물이 되려고 하면 이 병신이 하나 살아야 돼. 금을 캐는데 금을 캐놓으면 금 속에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연도 있는데 이 자체들이 모두 빠져나와서 24금이 되면 세계에 통용한 도로가 돼. 또 오금을 남기는데 목에 칼을 남기는데 이전에 진라 때에는 보금 남기는 칼 남기는 대기 있어서 그 책이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보금 남기는 책을 구하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전부 그 종교는 다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명국이 있다 이 말이야. 보금 남기는데 거지게 끄드리고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맹는 사람이 모욕 제기하고 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비용도 못하게 하고 그래 천군만군 끼리 가지고 햇땡이 그 자체를 다 나와야 보금이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본래 천정무해한 자리에 15살로부터 16살로 아무 공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 하는 그 참 부채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 15살 먹고, 16살 먹고, 20살 먹고, 이래가지고, 차차 그 육질의 애색이 붙는단 말이야. 육질의 애색이 붙고, 또 오욕의 참액이 돼가지고,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욕심, 정욕의 욕심, 매의 욕심, 음식의 욕심, 잠의 욕심, 이것을 오욕이라고 하는 게 오욕의 참택이 돼가지고 그 맑은 자리를 어디다 놨습니까? 어디 봐. 그러니 이거를 출연해서 단련하고 단련해서 복음과 같고 또한 24빙이 되면 세계에 통용하는 도바가 되듯이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은 여기서 단련을 받아서 육체공문에 그 이라 사람을 부모가 이 몸을 낳았지만은 모든 육체 행동과 모든 이 사회에 나가서 상당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국제적 인물이 되도록 이렇게 단련한단 말이야. 하는데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하리요만은 우리의 지내는 보통 사람의 지내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직의 7사회 이 군부의 일을 맡고 7사회에 나가서 치료자가 돼서 윗자리에 기존 이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휙 돌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옷과 같고 이들과 같이 떼짐이 없어야 위대한 일이죠. 그게 무엇이 끔끔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냄새 말로 하든지 대해서 행동을 보면 냄새 나는 일이다. 그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보금과 같고 저 24금과 같아가지고 다른 떼짐이 통 없어야 위대한 일이 된다. 그러니 이거는 예술, 미술, 경제, 체계 전부 그 구경에 무아의 경계 내가 없는, 내가 하는 게 없는 그 경계에 들어가야
이게 하나 성공한다 이 말이야. 내락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뭐야 경제에 들어가야 글씨와 이 예술 저 기름 기르는 것도 천만이 그 배울 때에는 돈을 벌고 매를 얻으려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다가 내일에 후경에 차차 들어가면 매도 얻으러 가고 돈도 얻으러 가고 또 옷이 들어붙는지 이가 들이 끓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아침을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후경에 이렇게 갑니다. 그 우아한 경제에 들어 내가 없는 그 경제에 들어가야 기름 한 장과 옆에 급기 한 병이 가차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무아경제에 들어가야죠. 무아경제에 들어가야 그 발언이 참으로 너무 필요한 자격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여기 문학 박사니 미학 박사니 농업 박사니 무슨 박사 무슨 박사가 세상에 많은데 그것이 그 문학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면 그 배운 박사의 지위에 그 마음에 도락하는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가야 완전한 인격자. 도락하는 건 진리야. 그러니 이 도락하는 것은 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기 가운데 경지전자는 나무에도 통하고 사람 몸에도 통하고 저 물에도 통하고 삼라만상에 모두 통해가 있듯이 도지리는 화하초토 주름물물이 우리 일상 생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건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 남댐이라고 하는 불로한 본인이 있었어. 있는데 도지리라고 그 단계가 하나 있었는데 무기를 어떤 것이 돈이 그 돌아가는 거, 응? 집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돈이 그 이게 물었어. 물으니 그 대비 그래 이제 평상심이시 돈이라 평상으로 우리 마음치는 일상 생활에 치는 평상심이 도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적지땜이랑 생각하면 요리조리 생각하면 열린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말로 듣고 또 묻기를 도가 아무리 좋지만은 그 생각이 아니하고 우지 않으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도 대비 도부속 지부지라 도락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한 것이 아니다. 도거에 대해 알고 모르는 데 속한 것이다. 통달한 사람은 가르침 자도 주인을 안 찾아보면 무리한 사람인데 자꾸 너무 물든 부모 물든 이런 얘기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내락하는 것은 이 몸을 운전해갈 때는 운전수 그것이 긴장이요 내요 마음이요 등이 이거는 하면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모든 지위와 지위 학습과 모든 것이 도덕 방면에도 많이 연구를 했으니 그런 건 다시 말할 거 없지만은 세상 사람은 이 먹고 입고 좋아하는 일식주 삼천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이게 도사고 부모, 형제, 자식, 무슨 며느리, 혼자 내 사치만은 요 주인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동쟁이, 우리 동쟁이란 말이야. 동쟁인데 그바 들어가기가 싫단 말이야. 일가 친척 친구가 뭐 그바 들어가면 무시무시하고 한 대에서 있으면 독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코로 무신방을 걸린다. 어서 나이가 바빠. 이 물건은 바다 놔둔 물건이 못 된단 말이야. 갔다가 막 어서 끓여먹든지 불에다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불에 살면 대화놓으면 되고 갔다가 과거 안에 이어가지고 땅 밑에 물을 놓으면 그 피고름이 터져가지고 부들가 벗긴 하다가 그러면 뼈져가지고 풀어놓으면 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요 내가 가는 이 길정한 이 마음짜리가 이 육체를 전해가지고 이게 이때 이게 가치가 있고 귀하고 마음을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 이게 수입이 되면 이게 아무 개로 두도 아무 건 이 몸이라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왜 하는고 하니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고 할 때 국가 민족을 위해가지고 많은 한 일을 그 국가의 동맹이 되고 세계 이 인류를 평화시키라 이 말이었다. 세계 인류는 이 불교라카는 이것이 나술교나 회고나 희라고나 이 마음 아니면 뭐지 있냐 말이야. 불교는 진리가 이 마음이 부채다 이래 나왔단 말이야. 마음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사분동사에 이 마음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 각 종류가 있지만은 이 마음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내 마음이 얼마나 통일되는가 오늘 저녁에 가서 정신이 통일되어야 되는 건데 불로일에 채워놓고 촛불로 채워놓고 눈도 이 촛불보고 여기 있더라 마음도 분별하는 마음이 요 촛불에 여기 있더라 하면 시계 딱 내놓고 내 마음이 얼마나 통일되는가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해보면 수련하는 사람은 뭐 한 시간, 두 시간이나 딱 거기 있어서 이동이 되지만은 수련 못하는 사람은 문다가 나는데 어디 간다 지나서 부산을 갔다가 대구를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친구 집에 갔다가 이동을 갔다가 오는 재수 없이 갔다 간다 이 말이야. 안 하면 자 그래 안 된 경우는 여기 이스라엘 마음이 거지 여드로 댕기 왔다가 그러면은 이 생각 과거 지내가는 일도 생겨치고 현재 일도 생겨치고 미래 일도 생겨치가지고 죽을 쓰지 죽을 끄지만 말이야 밑에 님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님이 밑에 내려가지고 거지 이 생각 났다가 그 생각을 끄지고 저 생각 나고 저 생각을 끄지고 이 생각 나고 그것이 이름을 지으면 망상심이요, 그것이 분별심이요, 그것이 사랑심이요, 그것이면 흉내인단 말이야. 그게 반면이 못 된다는 말이야. 그게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딱 이제라 하면, 이제야 될 텐데, 그 마음대로 온갖 마음을 쓰잡아내는 그것이 죽은 내인이라. 응? 그러니, 반사령이 되자면은, 한막 내게 이 공부에 도를 따가가지고, 전혀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문제고, 한 대여섯 시간만 정신이 통일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이야. 필요한 거 하니 모든 일에 관찰이 빨라. 아유 저 사람이 오면 말이야. 저 사람이 날 찾아오구나. 또 말을 해보면 말 몇 마디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내한테 와서 이 말을 쓰잡아내면 퍼뜩 안다 이 말이야. 판단력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판단력이.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면 가정일이나 사회일이나 국가일에 판단을 탁탁탁탁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가 있으면 잘 살고 이 부모 태중에 무슨 돈을 가지고 왔나 엊그제 헐쩡 벗고 빈몸 빈손으로 왔는데 기회가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기회 없는 사람은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찰력이 빠르지, 판단력이 빠르지, 기억력이 좋아져.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에 병이 있더라도 병이 돌아가지고 또 하자는 내용이 있더라도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 그리고 맑은 기회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정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에 필요하니까 어쩐지 내가 그럽니다. 일반 중도에게 22시간 가운데 9시간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9시간 일하고 6시간 잠자고 5시간 놀고 2시간 남았다. 이런 시간을 따지기도 여유가 있지만은 거기 놀기를 좋아하지 언제 1시간 2시간이라도 이 정신 수련을 해서 내 마음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일반 진도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받아서 안 된다, 이랍니다. 그런데,
자, 이만큼 놔두고 마작하는 것은 말이 많은 적 되겠고 여기 능김이나 배나 그 하나씩 다 묵어서 그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통난 맛을 띄워가지고 먹어도 이거는 능금 맛은 어떻다, 배 맛은 어떻다, 이거 알아. 아는데, 야, 여러분은 지혜가 보통에 다 초월하고 있으니까 이만해도 부지락하는 것은 그렇구나 진짜 각입니다. 하고 또 경전도 많이 봐오고 들은 것도 많이 있으니 뭐 여러분께 다 할 수 있는데 바람이 학문보다가 인격이 나야 돼. 인격이 훌륭하지 나야 된지 학문 그거는 아무리 배워놔도 잘 이용을 못하면 안 되고 또 그 인격이 없으면 오픈 되고 말이야. 자, 오픈은 왜 딱 되면은 아니 무슨 글자는 뭐 해주라는 거 물으면 아니 그건 무슨 말이고 이거 해주지. 이게 사회에 무슨 인기 없고 국가민족의 인기 없고 만날 건 글자 서론 문자에 된 것이라 겉대기 문자에 늘려가지고 또 그리고 된다 이 말이요. 문자 그래 살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문자로 인해가지고 지혜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간이 조금 여기가 되면 이전에 얘기도 하나 해서 유해서 하나 얘기하겠는데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때 마정생 이끼야자 요 일이 끊는 있는 거, 요 마자, 등마자로 있어. 마정성 아들이 글로 이기라고 한 거, 글로 안 이겨. 아, 이거는 암마 지기도 못하고 글로 안 이기고 논다, 이 말이야. 하도 이 낭만의 자식이 저를 글로, 이길래야 될 텐데, 저기 상은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암마 안 이긴다. 그래서 하지만, 서로, 저주 이기로, 저주 한말로. 그래. 내놓고 내가 오늘 어디 갔다가 올 테니 오늘 이 좋은 한 말을 기하려라 기하려겠나 이거 기하려지요 이거 뭐 이 설승지도 그 저 한 말을 이겠냐 기하려면 이거 하냐 기하려겠다 그래 이제 목종을 죽여가지고 너 우장궁 봐라 이러고는 그래 이제 해드림에 돌아왔다 그래 이제 아들 불러가지고 너, 이, 저, 맨났고, 이후가 맨났고, 이런 거 있잖아. 암마이라고, 막, 탁, 막, 내놓는 거야. 그래, 이제, 몸종을 불러가지고, 너, 저, 이야기네. 한마다 제대로 아들하고 장난하고 하다가, 그, 병선 먹을 때 되더니만은, 병을 하나 가지고 내려가. 그 하인놈을 모두 여러 두십 명 불러가지고 병을 한 병을 푹 떠가지고 우리 요 한 병을 지하려 봐라. 병을 한 병을 내게 지하려 가지고 말이오. 그러면 지혈을 떡 떼가지고 자꾸 퍼져가지고 한 병을 지하는 지혜는 자꾸 퍼져가지고 떡 지혈을 맞춘 겁니다. 그래 이제 그 학교도 이런 거라. 아이고 이놈 공부 안 해도 이미 그는 어른 노래 하겠다고 그만했지 났겠다. 그런데 내년에 나가 20이 조금 넘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실하러 이제 과거 보한다고 그 선배들이 장례에 가서 글 짓고 이렇게 하는데 선배한테 글로 큰 명지에다가 글로 하나 써달라고 신은 이중보극이라 신은 중사로 가지고 나라를 바꾸십니다. 이거 하나 써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대자 뜻으로, 그리로, 신은 육중보기라, 신은 중사로 가지고 나라를 바꾸십니다. 이래 했었다. 해가지고, 큰 간직에 들고 내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그 나라 임금 전화 앉은 그 밑에서 왔다가 갔다가 이래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글 짓고 글 짓으로 해갔는데, 가만히 나라 인민을 보니까 신하 되고 백성 되고 충성으로서 나라 갚으면 그 뿐이지 뭐 글로 아무리 잘게도 충성이 없으면 돼. 아, 그건 인간하다. 조그마한 초록쟁이가 돼서 그걸로 그러는 거야. 그래 불러가지고 뭐 이 글이 없어도 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대세를 주는데
수원의 유수로서 수원 유수. 수원 유수라 하는 것은 나라 대신이 노경에 들어가서 하는 그 뜻을 붙였다. 그런데 그 경기도 감사한테 있는 인사를 갔단 말이에요. 감사가 들어오는데 또만한 소립대인가 아, 여기 수원 유수로 해가지고 또 인사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기능추경을 할 거고. 그래서 유생년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 저래 대청에 나 인사하라고 하고 올 때 등질이 툭툭 두드리고 아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자식을 낳으면 나도 이런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말 해라 했잖아. 아이고 소녀가 그러다간 죽을 텐데 일단 안 죽도록 할 테니 그래 봐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인사하고 나갈 때 이 그 아 보고 딸이를 보고 문 닫다더니 꼬리 치우기도 극해라. 아이고 그 말 해가지고 너희 동네가 안 죽겠니? 안 죽도록 할 테니 그래 해라.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저 올랐는데 등들이 툭툭 뜨리고 아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자식을 낳았나 나도 이런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막 죽을 줄을 하고 막 그래 했단 말이야. 아니 왜지요? 나 같은 자식 낳아가 뭐다 하겠노? 이또 도배 끝은 자식을 낳아. 도배는 그 감사란 말이야. 도배 끝은 자식을 낳아라. 아, 이놈이 그래. 엄마 욕을 감사를 얻어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혜가 퍼뜩 해가지고 이 기생년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감사가 찌기 가지고 해야지. 이는 지 간담으로 가지고는 일이 안 할 테다. 그만 감사에 대해서 욕을 한마디 했단 말이야. 그러고 또 인사하고 가는데 문을 탁 닫을 때 조부자리를 뒤에서 들어가서 닫고 꼬리 치우십니다. 왜냐면 마구로 크기 깊기 마구로 가면 소원 내는 그 마구란 말이요. 그러면 감사팽이 곧 마구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나가 애리도 벌치고 이 너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키고만 감사 욕을 두분 했단 말이에요. 지원 받으려고 하다가 감사가 욕을 두분 해줍니다. 막 마구 그집 방이 마구간 되고 또 이쪽 저게 끝은 자식을 낳아라 고생들에 아마 욕을 두분 해주면 하자 당연히 시초가 적어도 냅다 가더니 아 고만한 초록쟁이 누구야 그러면 지금 잘해도 한번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차차차 이제 배식이 올라가가지고 내 무식한 사람이 정성을 했어. 정성 영의정 5세 부대통령과 같은 그 집에 갔단 말이야. 무식한 사람을 그래 와그룹을 하길래 도저히 무슨 여러분 일이 있으면 맛이 그런 무식만 부르면 그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걸 딱 말하는데 그대로 하는 맛 됐나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야. 그 지혜가 있으니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래 정성지대에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뭐 그대로 하면 나 참 불편이 난다.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다.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그 남산에 대신들이 글도 짓고 화전도 하고 꽃도 피고 대로 울고 할 때 그저 화전하러 그 남산에 가서 우잔해 가지고 글도 짓고 일하는데 그래, 남산에, 그, 서울 남산에, 그, 이제, 수축을 묻어가지고, 일자, 이자도 내고, 이래가지고, 수축을 이래 돌렸는데, 마정성한테는 수축을 안 주른다, 이 말이야. 안 주린, 천에도 조화가 되고, 세천에도 조화가 되지, 육천, 세천도 조화가 됐다고 하라. 그분은 또 이제, 시주와 여러분이, 국문, 저, 논문을 가지고, 육천, 세천 조화발이라, 육천, 세천에 조화가 됐다. 그 다음 글씨는 뭐였냐 하면, 은문 진서를 섞어자 하니, 은문과 진서를 섞어서 내가 씌웠다. 귀신이, 지리 논자는 개오자라, 옳다, 그르다 하는 놈은 모두 내 아들이라. 그래, 뭐니, 그래. 웃기만 웃기. 도닥해도 아들 되고, 잘 못 내다해도 아들 되고, 웃기만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지 가령에 아무리 무섭게 해도 피해가 여러분 피해가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이 정신을 수련해서 정신을 통일해서 한 대여섯 시간만 정신이 통일되라고 했으면 그런 말씀이 대단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 보다가 사람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 있는 굉장히 군인에 안 다니는 온 이 군녀들은 젊은 신녀는 느리하고 아무도 있으면 야! 마! 이 말하는 것이 칼하단 말이야. 칼해. 그러니 여러분이 대단히 칼하고 맹랑하고 나쁜 기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너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큰 지혜가 이별과 같이 밝아야 돼. 안 밝으면 너무 지도자가 안 돼. 그러니 여기 미요 사전에 통도 그 각 암자가 열두 암자고 또 큰 절이 열두 걸땡이 있고 그 이제 육땡이 있고 한데 상위 군인 이 국군 상위 군인이 3,600명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인이 하나 정신에 인생이 든 사람이 있어. 이건데 장교야. 어째 인생이 들었냐 하면 자기 밑에 200명 세우고 이제 인천에 가서 사항하는데 밑에 모두 그 군인들이 여기 하룻밤 자고 내일 냅니다. 아, 이 단지와 기어이 자기 말을 단대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단지와 막 가자고 해가지고 냄새 그리친다고 그 폭탄이 아주 단판 다 죽단 말이야. 기 하나 살았다. 자기 하나 살았다. 사람이 내가 그 고집이 심해가지고 밑에 사람 말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다 죽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맹물 살아서 무슨 맹물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간식도 죽이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죽었어. 죽으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으면 영감적으로 무엇이 진심인지 있다. 영감적으로 무엇이 진심인지 있다. 냉기에 굉장히 안 가더라 계속 내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영감적으로 판단이 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만큼하고 말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중선을 이야기라 하는 것은, 한단, 금단이 있는데, 그 한단, 금단은 하나만 먹어도 일체 병이 떨어지고 오래 사는지요. 하는데, 약을 암만 많이 먹어도 병에 안 맞은 거는 아무리 여러 병을 먹어도 안 돼. 이만큼 해도, 여기 눈만 끔적하고, 손만 지내도 막, 아래, 안 돼. 그래,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빨라 하면, 어쩌든지, 요 지혜가, 자, 장사로 해도, 저 무리는 살아야 된다. 이거는 곧 내한테 있지만, 살아야 된다. 아, 이리 나야 되는지, 인물병이 사야 되는지, 그 직궁자, 그전에는 불판을 나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직궁은 이제, 전자기가 나가지고, 해결이 되는 기회가 났단 말이야. 자체가, 그, 자체를, 그,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체에 갔다가, 그거 미국 뒤로 뽑아왔다 하니, 진지한 것을 막 가볍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지혜가 아주 유전을 보다가, 그렇게 자체에 가는 그런 지혜로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이리 불판이 맞아도 됐든 말고 하는데 안 그래야 되겠나? 이리 돈 안 남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투기 사업과 같이 이거는 다 손해보고 만다. 이리 불판이 딱 맞아도 안 되는데 그 전에 범 담배 품 그 시대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믿고 하는 것은 용을 칠때 닦는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제 최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아무쪼록 이 몸이 건강해서, 건강하다면 정신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서, 정신이 죽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 요, 오경인데, 진장, 비장, 진장, 간장, 대장, 요, 오경이 있는데, 여기 걱정 주신 보따리를 가지고, 액기식도 있는 걱정을 해가지고, 이래 하면, 요, 진장불, 간장불, 진장불, 불어라. 공공을 못 주고, 불어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불사입니다. 그러니 편해서 이 마음이 흐른 것 같아서 내가 우주 인류로 평화하고 우주 인류에 대한 일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정 지금 보따리를 풀면 모든 이 정신이 건강한 때문에 몸도 건강하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고 국가의 동맹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를 바라고 이어서 오늘 법원을 마칩니다.